자, 첫 번째 동작 플랭크로 가볍게 시작해 볼게요. 20초 갑니다. 테이블 자세에서 다리 뒤로 뻗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 시선 바닥 바라보셔서 머리와 몸이 일직선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목에 물이 안 가요. 어깨 아래 손목 정렬 맞춰주시고 복부 수축하셔서 엉덩이가 너무 솟거나 처지지 않게 해주세요. 자, 휴식 없이 엘보우 플랭크 갑니다. 그대로 팔꿈치 바닥 양손 깍지 깁니다. 어깨 아래 팔꿈치 정렬 맞춰주시고 역시 계속 복부에 긴장감 주면서 엉덩이 솟지 않게 해주세요. 플랭크 할 때 손목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엘보우 플랭크로 대체해주시면 좋아요. 자, 절반 왔어요. 10초, 5초, 3, 2, 1. 10초 휴식하고 다음 동작 넘어갈게요. 자, 이번 동작부터는 30초씩 할 거예요. 플랭크 킥스입니다. 엘보우 플랭크 만드신 상태에서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한 다리를 위로 올렸다가 내려주세요. 어깨 아래 팔꿈치 정렬 맞추신 상태에서 시선 바닥 바라보고 상체 고정시킨 상태에 엉덩이 힘을 써서 다리를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복부와 엉덩이 예쁘게 만들어주는 플랭크 변형 동작입니다. 자, 10초 남았어요.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엉덩이와 허벅지 아래에 자극할 수 있게. 그렇죠. 자, 휴식 없이 옆구리살 빼는데 좋은 사이드 플랭크 30초 갑니다. 옆으로 누워서 왼 팔꿈치와 손바닥이 바닥 누릅니다. 두 다리 모으고 상체 엉덩이까지 바닥에서 떼주세요. 자, 위에 있는 손 위로 올려주시고 어깨 아래 팔꿈치 정렬 맞춰주세요. 엉덩이 처지지 않게 좀 더 올려주시고 아랫복부와 엉덩이에 계속 긴장감 유지해주세요. 손과 팔꿈치로 바닥 누르면서 상체 위로 좀 더 올릴게요. 3초, 2초, 1초.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 거예요. 자, 옆으로 누워서 오른 팔꿈치와 손바닥으로 바닥 누르고 두 다리 모아서 상체 엉덩이까지 바닥에서 떼줍니다. 위에 있는 손 천장으로 뻗어주시고 골반 틀어지지 않게 정면 바라봅니다. 팔꿈치로 바닥을 누르면서 상체 좀 더 올려주시고 귀와 어깨는 멀어져요. 너무 힘드시면 위에 있는 무릎 구부려서 바닥에 대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5초 남았어요. 좀만 더 집중해 볼게요. 3초, 2초, 1초. 수고하셨습니다. 자, 10초 휴식하고 다음 동작 넘어갈게요. 자, 다음 동작은 크로스 플랭크입니다. 30초 갈 거예요. 자, 그대로 플랭크 준비해 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왼무릎으로 오른 팔꿈치 터치. 이번에는 반대쪽. 이렇게 우리 무릎으로 반대쪽 팔꿈치를 터치해 주는 거예요.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터치.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그렇죠. 10초만 더 해볼게요. 복부에 긴장감 유지해 주시고 어깨 아래 손목 정렬 맞춰주세요. 3초, 2초, 1초. 수고하셨어요. 자, 바로 레인보우 플랭크 갑니다. 엘보우 플랭크로 유지. 양쪽 팔꿈치 대고 깍지 껴주세요. 복근에 힘을 주고 골반을 반원 그린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해줍니다. 자, 골반이 내려갈 때 바닥에 닿지 않을 만큼만 내려가 주세요. 우리 11자 복근 만드는데 정말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자, 5초만 더 힘낼게요. 우리 지금 체지방이 엄청 잘 타고 있어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10초간 휴식할게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사이드 플랭크 로테이션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왼 팔꿈치와 손바닥 바닥 누르고 엉덩이 띄워주세요. 마시면서 손 위로, 내쉬면서 가슴 아래로 내려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그렇죠. 엉덩이 처지지 않게 좀 더 위로 올려주시고 너무 힘드시면 위에 있는 무릎 구부려서 발바닥 바닥 대주세요. 좋아요. 위로 쭉 올렸을 때 가슴까지 열어주시고 내쉬면서 옆구리 수축해주는 거예요. 자, 5초 남았어요.
수고하셨어요. 자, 반대쪽 바로 이어갑니다. 자, 오른 팔꿈치와 손바닥이 바닥이 되고 내 몸을 일직선 만들어줍니다. 자, 마시면서 손 위로, 내쉬면서 옆구리 아래로 손 내려주세요. 발은 모아주시고 골반은 정면 바라봅니다. 위로 올라갔을 때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팔꿈치로 바닥을 계속 누르면서 상체가 너무 처지지 않게 해주시고 골반 좀 더 올려볼까요? 좋아요. 5초 남았어요. 옆구리 자극 느끼면서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10초 휴식합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은 스파이더 플랭크입니다. 하이 플랭크에서 준비. 먼저 왼 무릎 접어서 왼 팔꿈치 터치. 이번에 반대쪽. 그렇죠.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무릎과 팔꿈치가 가까워집니다. 복부 힘 풀리지 않게 배꼽 척추 쪽으로 좀 더 수축시키고 엉덩이 좀 더 낮춰주세요. 단기간에 심박수를 올리고 몸에 혈액이 돌게 하는 정말 좋은 맨몸 운동이죠. 스파이더 플랭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5초 남았어요. 전체 코어와 상체 근력을 키워주는데 아주 좋아요. 자, 그대로 무릎, 바닥, 양손 깍지 켜서 삼각형 만듭니다. 다리 뒤로 보내고 엉덩이를 끌어올려주세요. 다리 좀 더 뒤로 가시고 자, 마시고 내쉬면서 플랭크 갔다가 마시면서 엉덩이 위로 올립니다. 다시 한번 내쉬면서 플랭크. 복부 안으로 쏙 넣고 엉덩이에도 힘주세요. 양 발가락으로 바닥을 완전히 지지하면서 엉덩이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마시며 엉덩이 끌어올려 산 모양 만들고 내쉬면서 엘보 플랭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 우리 두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자, 10초간 휴식할게요. 힘든 동작인데 잘하셨어요. 헷갈리신 분들은 영상 끝나고 이 동작만 복습해주세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사이드 플랭크 엘보우 니터치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왼 팔꿈치와 손바닥이 바닥 누릅니다. 아까 했던 사이드 플랭크처럼 만들어주시고 뒤에 있는 손 뻗었다가 귀 뒤에 가볍게 대주시고 팔꿈치와 무릎이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터치할 때 옆구리 수축되게 해주시고 골반은 비틀어지지 않게 정면 바라보게 해주세요.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터치. 그렇죠. 마시면서 몸을 길게 늘려줬다가 내쉬면서 옆구리 수축하며 터치. 너무 힘드시면 사이드 플랭크 동작에서 유지해주세요. 자, 10초 남았어요. 자, 세 번만 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 이어갑니다. 자, 옆으로 누워서 오른 팔꿈치와 손바닥 바닥 누르고 두 다리 모아서 엉덩이 떼줍니다. 자, 역시 팔꿈치와 무릎이 가까워지면서 복부 수축합니다. 밑에 있는 팔꿈치와 발로 밸런스 잘 맞춰주세요. 마시면서 뻗었다가 내쉬면서 터치. 그렇죠. 우리 지금 힘들지만 11자 복근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5초. 좋아요. 3초. 잘하셨어요. 10초간 휴식합니다. 자, 슬슬 일어나주시고 자, 테이블 자세에서 양발을 뒤로 보내 하이 플랭크 준비해주세요. 양 팔꿈치를 내렸다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플랭크로 다시 올라옵니다.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업. 그렇죠. 마시면서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엉덩이는 저보다 좀 더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복부 자극에 집중하면서 좀만 더 힘내볼게요. 5초 남았어요. 3초. 마지막 한 번 더.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동작입니다. 리버스 플랭크 브릿지예요. 무릎 세우고 앉은 상태에서 양손 엉덩이 뒤 바닥 대고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위로 올려주세요. 무릎 아래 발목, 어깨 아래 손목 정렬 맞춰주시고 엉덩이를 위로 좀 더 끌어올려서 무릎부터 어깨까지 일직선이 되게 해줍니다. 자, 괜찮으시다면 목까지 뒤로 젖혀서 앞목까지 늘려주세요. 관략근까지 조여주시고 허벅지 안쪽 힘 써서 양다리 벌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5초 남았어요. 호흡하시고 3초, 2초, 1초. 천천히 엉덩이 바닥 내려둡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괜찮으시다면 한 세트 더 갈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